어머님이 많이 지치셨나 보다. 힘드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숨어 있어. 혼날까 봐. 바꿔. 아니 엄마. 하지 마. 어머님은요? 어머님 모습이 마음에 드세요? 왜 어딘지 찾는 것 자체가 아이가 아까 했던 행동이랑 그랬어가지고 오버랩되죠 지금? 네. 첫째가 막 빗자루 찾으러 다닐 때 둘째가 숨어있던 그 모습이랑 네. 지금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첫째를 혼내신 거예요. 첫째한테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변명이나 이런 걸 할 기회조차 안 주신 거죠. 이 둘째는 빨래도 저렇게 야무지게 개는 거 봐. 고맙습니다. 왜? 아야, 아파. 왜? 왜? 뜯어달라고? 안 뜯겨? 제가 좀 내요. 제가 없었는데요. 제가 사라졌네요. 기대지 말고. 다른 스티커가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붙이면 치워 마이너스 치워 치우라고 했지. 우리 가. 안 돼, 엄마. 어머니 전날 컨디션이 기분이 몹시 안 좋으셨어요, 혹시? 아침에 쟤네가 싸웠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약간 냉전 네.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첫째와? 네네. 그렇다고 쳐도 너무 그 태도가 처벌적이에요. 우리 첫째가 괜히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는 거 플러스 거기 더해서 난 너가 싫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이가 올려놓은 쉬워. 거를 나는 쉬워. 이거 건드리기도 싫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튕겨내셨어요. 너무 그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는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 정리를 잘하고 모든 엄마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둘째가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상이나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첫째와 둘째를 보는 어머니의 시선이나 마음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첫째가 그런 엄마 마음을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몰랐으면 좋겠는데 똑똑하니까 알지 않을까.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첫째한테는 그냥 엄마가 제일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얘는 엄마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엄마가 내가 이런 반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항상 그것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첫째는 더 슬퍼지는 거거든요. 우리 첫째는 엄마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형답지 못해? 넌 보살펴야 되는데 왜 그래? 근데 계속 혼이 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계속 엄마한테 혼이 나지? 억울한 마음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나하고는 정반대로 얄밉게 엄마한테 사랑받는 둘째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얽히고 설켰는데 이거를 성숙하게 풀어내지는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자극이 됐을 때, 동생이 자기를 건드렸을 때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굉장히 거칠게 위협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엄청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나름 많이 참고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도 힘드셨죠. 근데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봐도 진짜 너무 차갑다 싶을 정도로 그랬어서 아이한테도 미안해.